안녕하세요. 예스 행복 아카데미에서 오늘 아침 봄비와 함께 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지금은 야산 길가에 쑥이 올라오고 쑥이 비에 젖어 촉촉하니 젖어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.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월은 가고 또 자연은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쑥 위에 맺혀 있는 이 이슬방울, 물방울이 진주처럼 영롱하게 맺혀 있고요. 아주 투명하게 빛이 납니다. 우리의 삶도 이렇게 빛나는 그런 날이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. 쑥 위에 있는 진주 같은 이슬방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? 정말 아름답지요? 자, 자연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저도 함께 숨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이 이곳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인데요. 오늘은 종합병원 쪽으로 제가 출근을 하는데 차를 버리고 걸어서 가는 이런 행운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는 터라 약간은 좀 어수선합니다만 비가 와서 그래도 깨끗한 봄을 맞게 합니다. 앞으로 보면은 이렇게 차 병원이 바로 보이고 뒤로 보면은 수도산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예, 자연은 언제나 아름답고 위대합니다.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새싹이 희망을 주는 그런 꽃망울을 맺고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이쁘게 꽃망울을 맺고 있지요. 멀리 보면은 적송 소나무들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저 비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걷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또 오늘 새삼 깨달았습니다. 자, 오늘도 비오일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뉴스 행보 아카데미였습니다.